안녕하세요, BDC 성준입니다. 달빛의 몽환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한 가사에 저희 BDC의 감미로운 보이스가 더해져 한층 더 신비로운 분위기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애착. 그래도 지금 활동 중이니까 아무래도 컨택트가 가장 애착이 가지 않을까. 처음으로 무대에서 소품을 사용하거든요. 스탠드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춤을 추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가장 포인트지 않을까. 저는 노래가 다 너무 좋지만은 브릿지 부분에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제 파트긴 한데 이렇게 막 신스팝으로 막 이러다 밟다가 갑자기 붕 하고 달콤한 빛을 뿌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인데 거기가 저는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다 머리를 봐도 아시겠지만 머리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저희가 새로 만나는 컨셉이기 때문에 색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좀 어두운 계열, 어두운 색깔, 좀 다크한 분위기의 곡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 좀 밝고 되게 색색 알록달록하게 꾸며봤습니다. 신호등이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꼭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팬애들 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자자자자자 힘내. 와, 정신을 좀 깨야 될 것 같아. 자자자자자.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또 PR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바로 또 프로 정신을 딱 이렇게 찾을 수 있어. 둘, 셋, 보이스. 백업포 안녕하십니까, 비디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머리에서 B 에이드가 나오는 그런 기적을 막 파라로 맛보고 있어요. 덕분에 완전 새파란 파란색에서 하늘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어울리는 데서, 네. 잘 어울리죠? 네, 앞에서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네, 그 잘 어울리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마다 머리 색깔을 다 바꿨거든요. 다음에 그냥 진짜 무지개로 한번 가보시죠. 빨진 호수 파남보 뭐 검정 흰색 이것 저것 핑크 네 연두 막 이런 거 다 해서 마지막 어몽어스 네 그걸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네. 저희 3번 트랙에 신기루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요즘 같이 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청량감 가득한 노래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트랙 신기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요즘에는 약간 캐주얼스럽게도 있고 조금 미니멀하게 그냥 슬랙스에 간단하게 티셔츠 한 장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막 힙합 스타일 좋아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힙합 스타일보다는 좀 더 캐주얼하고 깔끔한 룩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3주차죠 지금. 막주예요. 3주차인데 네, 마지막 주입니다. 쇼 챔피언이 첫 번째 방송이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항상 저희가 쇼 챔피언에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한두 번밖에 이렇게 못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활동을 할 때는 꼭 이렇게 풀로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 이번 남은 활동도 앞으로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DC 많이 사랑해주세요. 만남 안녕!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OX! 안녕하세요, 오메가X입니다. 아, 이번에 저희 첫 번째, 오메가X의 첫 번째 앨범 바무스로 찾아왔는데요. 첫 데뷔잖아요. 그쵸? 네. 저희 바모스 앨범에는 타이틀곡 바모스. 타이틀곡 바모스는 이제 스페인어로 가자라는 뜻인데 가자. 저희의 오메가 X 출발을 의미하는 곡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어요. 힘차게 부시겠습니다. 무조건 눈 부셔야 돼요. 네. 대표님이 사비로 수리, 그 수련을 했어가지고. 춤이라고 이게 또 여기 주인공이 있는데 네. 네. 저희 포인트 한 분은 저희 이제 바모스는 이제 스페인어지만 덤기덕이라는 그런 한국의 한국의 뭔가 그 맛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쵸. 그거를 살짝 섞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덤기덕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보여 줘. 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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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라라라. 너. 아.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여섯 명, 다섯 명으로 네. 나눠져가지고 배틀하는 싸워. 그런 안무인데 아, 그게 포인트입니다. 꼭 봐주세요. 마주 보면서 하는 구도가. 한번 마주 보면서 한번 싸워볼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하자. 파이 세이 세븐에 후 어. 뭐야 그 다. 다시 떠나. 무서워. 아닙니다. 저희? 형 역할은 웬만하면 제가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아 형 역할? 네, 형 역할 저희 팀 형님이거든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재한 형. 저요? 재한 형. 김재한 형. 네. 김재한 형. 재한 형이 나이값을 잘 못해요. 재한 형이 생일 지나고 난 이후로 약간 좀 이상해져가지고 약간 좀 개그도 약간 좀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좀 개근가 싶기도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정을 먼저 받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녹은 상태로 무대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상황이든 기회가 생긴다면 바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뮤비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저희가 이제 진흙 사막에서 이제 저녁신이었는데 아래가 바닥이 모래였어요. 이제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진흙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이렇게 돌면서 앉는 안무가 있잖아요. 브릿지 부분에 거기 이제 친구들 바지가 다 젖어가지고 그 이제 속옷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사가지고 갈아입고 그랬던 과거가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예찬이 두릉두릉 돌아가 그 부분이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방해할 생각이면 두릉 돌아가. 여러분, 땀이 너무 많이 나긴 하는데 너무 이쁘게 나와서 솔직히 걱정은 잘 안 됩니다. 저희 지금 이제 사전 녹화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요. 어때요? 멋있어. 저희 맥스 멋있어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하면서. 힘들긴 한데 그 원래 후반 갈수록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듦이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다 같이 이제 찌를 때 서로 얼굴 보면서 하면 그 얼마나 재밌게요. 나 얼굴 보는 순간 바로 실제 웃음이에요. 왜 내 얼굴을 보고 끼를 부리지? 거기서 이제 즐거움이 배가 재밌지. 보이셨을진 모르겠지만 하다가 재한 형이 중간에 나한테 이러더라고. 진짜? 진짜로.
오늘 꼭 눈 확인해 봐. 보세요. 오늘 이거 지금 이번에 내줘. 할 거예요. 엔딩 때 나봐줘. 어? 여기 너. 아, 오케이 오케이. 난 누구 봐줘? 난 누구 봐? 형 나보잖아 이거 할 때. 아, 그렇긴 해요. 이때 가기 전에 희찬이 파트 때. 아 맞아 맞아. 저 이렇게 컷택이 되게 많아요. 하면서 무대하면서. 이러면서 긴장도 풀고. 그럼 무대의 퀄리티도 높아져요. 신편을 봐주시는 우리 오메가이스의 팬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렇게 쇼챔피언에서 첫 무대를 하게 됐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MBC가 너무 편해요, 저는. 아, 고향이라고. 네. 좀 어필을 하자면 네. 너무 편해서 멤버 형들도 되게 편해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되게 좋은 무대 남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무대도 열심히 찍고 내려갈 테니까 팬 여러분들 오메가이스 앞으로도 많이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너무 많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쇼챔피언 파이팅! 파이팅!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burn! 안녕하세요, 저스피입니다. 예이! 네, 저스피가 쇼챔에 떴습니다. 와, 쇼챔 너무 멋졌다. I won't get any damage. I'm not got any damage. 네, 저희 이번 저스피의 데뷔 앨범 저스트 번의 타이틀곡 데미지는요. 네, 트렌디한 신사운드가 이상적인 곡으로 빛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의 어둠과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함께 맞섰다며 이겨내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는 늘 선과 악이 맞서 싸우지만 결국 누가 이기죠? 악이 승리한다는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저희는 선이 승리할 겁니다. 네, 결국에는 겁니다. 결국엔 선이 승리합니다. 선한 멤버는 여기 아 번우 역시 건우 씨. 악의 멤버는 여기 JM 씨. 귀여워. 약간 제가 멤버들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뽑힌 것 같은데 잘 알고 있네요. 이미지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선한 이미지로 조금. 아니요. 네, 약간 바꿔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제 파트. 저 크게 소리쳐 쳐. 주지 씨 파트. 은근 팬분들께 킬링 파트인 것 같습니다. 들에 박힌 생각은 멈추질 않나 하면서 이거 고개를 이렇게 빡 푸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가 살짝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 분명 손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살짝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 더 크게 소리쳐 톡처럼 번져가는 어둠 속 틀에 박힌 생각은 멈추질 않아 머릿속에 편견을 부셔낼 거야. 저는 오늘 컬러 렌즈를 안 꼈습니다. 오 라이트에만 머리 넘기는데 나 몰라 JM이 생머리를 좀 많이 해서 저는 모일하게 머리 오늘 쇼챔이 처음이라 너무 설레고 떨립니다. 이거 요즘 저희 유행어 있죠? 떨립니다. 떨린다? 떨린다의 합심. 떨린다. 떨린다. 저희가 이제 무대를 하기 전에 딱 대기하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조금 한 3, 4초. 그 시간을 멤버들 보고 있고 이제 스테이지 뒤를 딱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와 이제 제목이 데미지인데요. 많은 분들께 저희의 선한
데미지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즐기겠습니다. 야, 혼자 또 즐긴데. 지금 다 같이 즐겨야죠. 오케이. 즐기겠습니다. 같이 즐깁시다. 저스트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날이지만은 저희 무대 보시고 아주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항상 또 언제 쇼챔에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 언제까지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맞아요. 너무 아쉽다. 얼른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맞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 안녕.
네, 이제 컴백이 3일 2일날 하는데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고 저희도 건강히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딴! 공! 민! 크로스! 아니 아니 뭐라 해야 돼요? 파이팅! 너무... 영원하자! 딴! 공! 민! 영원하자! 영원하자. 내린 거 올릴 거야. 그거는 아니야, 잘했어. 바이바이.